볼 생각 없으면서 그러는데 그걸 왜 봐? 아니 보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그거라서 축구도 안 보고 롤도 안 봄. UFC도 안 보고 롤도 안 보고 축구도 안 봄. 그럼 뭐 봄? 뭘안 봤음? 넷플도 안 봤음. 넷플도 이제 해지했잖아, 어제. 내가 한 달에 핸드폰 비가 뭐 얼마 9만 원 나왔었나? 67,500원이야. 아니 원래 그동안 쭉 내던 거. 휴대폰용 67,500원인데 거기다 15,000원 더 냈죠. 프리미엄이라서. 그럼 얼마지? 82,500원. 82,500원? 근데 이제 6만 원이에요. 이제 핸드폰 한 달에 6만 얼마씩 나가는 거야? 개 싸네. 이게 그 프리미엄 싱글 결합 할인 때문에 그래요. 싱글 다에 묶여 있어서. 거기서 원래는 8만 원인데 22,500원을 더 받는 거예요, 미디어 관심사가 뭐냐고요? 어제는 그냥 너무 우울 그 자체였어요. 어제는 진짜 그냥 뭐멍 때리고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괜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멍 때리다가 어제 그냥 하루가 우울했어. 방송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갖고. 예.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많은 일들이 일어났네. 뭐 축구도 있고 뭐 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네. 삶에 낙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제 하루만 그랬다는 거지. 많이 시간이 지난 게 아니잖아. 요새 요 근래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뭐좀 꾸준하게 뭔가 어떤 특성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 하루 만에 뭐 그지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 비질한테 내용이 이제 그런 거잖아. 사적 제재 같은 거던데. 안 보고 근데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좀 그런데. 그 내가 좀 불감증이 좀 있나 봐. 웬만해서는 내 관심을 끌지 않네. 웬만해서는 관심들이 안 가.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듯. 그래도 본 사람들은 또본또그 내가 재밌게 봤던 게 있으니까 남에게 추천해 줄수 있겠지. 사적 제재 관련 작품이 요즘 왜 계속 나올까요? 뭐 우리 근데 현실에도 있잖아. 뭐 딸배 헌터도 그렇고 각종 뭐 헌터들 법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고 있다. 촉법 헌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사적 제재를 은근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사적 제재를.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사적 제재가 너무
이게 그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의미로 그 너무 다수결로 가버리면 우리가 내가 표적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게 내가 보호받지 못할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보호를 못 받을 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론 속은 시원하고 사이다긴 해. 그 선생님한테 갑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끼리 티격태격 해가지고 애들끼리 싸워갖고 뭐 그런 좀 일들이 일어났는데 모두 다른 애들이 보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학생한테 체벌을 했어.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주의를 주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가해자 부모는 이제 우리 자식을 기죽이고 망신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을 뭔가 이 체벌하려면은 나한테 허락을 받고 해라. 어떻게 매번 허락을 받겠어? 어떻게? 선생님으로서도 최소한의 존엄성 같은 게 있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권을 넘나드는 그런 좀 학부모들? 과한 그런 그 과잉보호, 자기 자식 과잉보호 한답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그 가해자 애를 너무 이렇게 그 애들 앞에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생님을 엄청 괴롭혔어. 계속 인격적으로 계속 괴롭히고 꾸준히 괴롭혀온 결과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SNS 상에서 촉법 뭐였더라? 촉법 헌터? 맞죠? 촉법 촉법 뭐 있었는데? 촉법 다크나이트. 촉법 다크나이트라는 그 어떤 익명의 어떤 유저가 그 가해자 부모가 이제 그 사업체 카페인가 뭔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업장을 밝혀버렸어. 신상을 인터넷에다 공개해버렸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네티즌들이 공분을 하는 바람에 막 계란 던지고 포스트잇에다가 뭐 온갖 쌍욕 써놓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막 그 가게가 이제 그 모서리 이제 부분에 이렇게 모퉁이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의자 같은 거 막 완전 널브러져 있고 테러 당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걸 보고 찾아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영업을 중단했지. 영업을 중단했지. 결국은 그게 이제 사적 제재지. 이게 사실 약간 불법적이고 공개한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뭐 촉법 다크나이트 이쪽도 사적 제재고. 그치. 뭐 카라큘라 엄태용 이런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라고 할 수 있지. 딸비 헌터가 사적 제재가 아니야? 아, 하긴 신고하는 거니까.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을 기반으로. 근데 이제 뭔가 그걸로 이제 근데 뭐 워낙 딸비 헌터 자체가 저
여론이 엄청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반감을 갖겠네.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걸로 어쨌건 이제 돈벌이 하고 있고 이제 얼굴 같이 얼굴 막 올리고 박제하고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올려가지고 그 모자이크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조리돌림하고 그런 게 있지. 반은 사적 제재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이 아까도 봤지만은 사이다적인 측면은 있지만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진짜 누가 보호해 줄 거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 70%, 80%는 속이 시원하니까. 그리고 뭔가 정의 구현을 법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하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그런 드라마도 지금 있잖아. 비질란테 그것도 그렇고 그런 비슷한 류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이 있어도 법이 제대로 이제 기술을 그 구실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나한테 뭐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어제 결제 해지를 했기 때문에 12월 1일까지 볼 수 있어요. 12월 1일까지 볼 수 있어? 네. 12월 1일까지 비즈니스 디즈니 아니에요? 몰라. 디즈니일 거예요. 나는 이제 오징어 게임 2 나오기 전까지는 결제 안 할 거임. 모든 OTT 유튜브 빼고는 모든 OTT 서비스 결제 해지했어. 스위트홈. 근데 스위트홈 나 그렇게 막 뭐 되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박한 소재긴 한데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나 요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유치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 OTT 대표작 10개 정도 보면은 그 중에 나는 한 3분의 1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싹 다 유치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그렇다. 내 기준에 더 마블스 안 봤어요. 더 마블스는 사실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극장 가서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더 글로리는 안 유치했냐? 더 글로리도 어떻게 보면 사적 제재다, 그지? 자기가 이제 받았던 피해를 가지고 몇 년을 이제 묵히고 있다가 십몇 년을 묵혀놓고 있다가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속 시원하긴 했던 것 같아. 통쾌한 복수 활극, 그지?
리뷰가 올라왔는데 평점이 안 좋다고. 네, 사실 마블이 뭘 내놔도 이제는 관심이 별로 없어. 마블이 뭘 내놔도 관심이 없고, 원래 막 마블에 엄청 막 솔직히 엔드게임 때는 그 3부작? 그거 어벤져스 그 3부작은 정말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는 좀 호들갑 떨었지만 지금, 아 그리고 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테 OTT 관련 뭐 이런 걸로 좀 재밌는 것들 이야기도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요즘 OTT를 안 본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제도 해제해 버렸잖아. 저거 있어봐야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드릴게요. 2번인가요? 응? 2번. 오. 이게 좀 여기가 좀 높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느낌이 있잖아. 그지? 야, 그지? 여기 살짝만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이쪽. 높이라고 해? 아니, 먹자 그냥. 먹자. 두세요. 아, 어깨 뻐근해, 씨. 어디요? 어제 이후로 엄청 어깨가 뻐근. 여기요. 아니? 여기. 반대, 반대. 여기. 여기. 아, 아. 아, 몸이 안 좋다 내가. 그만 그만. 하고 나면 시원해. 덜어 먹을 접시 하나만 좀. 예. 이제 채팅창 켜주고 너는 가서 반갈려. 우동살이 들어가니까 미쳤네. 우동살이 폼 미쳤다. 우동살이를 추가했음. 나 물티슈 좀. 이거, 이거는 내 손에 닿으니까 당연히 물티슈 새 거. 많이 맵네. 아, 많이 매워. 티슈 새거 없어? 잘 안 뜯겨가지고 너무 높다. 좀 작아. 밥 먹을 땐 그게 맞지. 저 밥 먹을 땐 이게 맞지. 좀 꼬마가 된 것 같은 느낌.
문장이 좀 이상한데 먹기만 해도 몇 토닥을 쓰는지 알아? 문장 뭔가 중국인이 약간 한국어로 번역해갖고 채팅 친 것 같다. 먹기만 해도 몇 토닥인 줄 알아? 번역체인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해. 어색해. 문장이. 아이고 튀었다. 헤헤 다행이다. 앞치마에서. 이거 우동사리가 히트네. 랄프야 뭐하니? 예? 뭐해? 밥 먹으려고. 아 밥 데우고 있어? 콘서트 2 떡밥? 근데 일단 여기 대부분이 TV를 안 봐. 솔직히 여기 TV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걸 본지도 개오래됐어. 그치 요즘 뭐 프로그램 하나 나오려면은 예전부터 무슨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은 거기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 중간에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광고 몇 개 보고 가잖아. 그 시간이 아까울 것 같아. 뭔가 이제는 광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막 이거저거 되게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 그런 유행에는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OTT나 뭐 예능이나 이런 거를 못 따라가겠네 내가. 소시지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나도 뭐 좀 재밌는 거 좀 추천받아서 보고 싶은데 내가 너무 까다로워.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야.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다 재밌다고 하는데 너만 별로라고 했었다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만. 난 별로였어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 연기 빼면 사실 뭐 재밌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재난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도 많이 없었고 우리나라 영화 시장 자체에 막 그런 아포칼립스 뭐 이런 영화가 가장 잘된 사례가 이제 부산행이니까. 뭐랑 형인데. 해운대도 있고. 아니 왜 못 먹냐. 아. 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 아. 아, 맵다. 아, 씨, 너무 힘내. 아. 아, 매워. 아, 보통만 시킬 걸. 보통만 시킬 걸. 엄청 후회 중. 아우. 나한테 약간 불닭 정도 느낌인데? 담배 끊었어요. 아, 여러분 담배 진짜 끊으세요. 담배 끊으니까 흡연자들이 너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는데 흡연자들이 약간 그 좀 저기로 보여. 혐오스럽다기보다는 약간 흡연자 자체가 좀 매연 덩어리 같은 느낌? 어. 어, 이제 담배 필 일 없을 것 같아. 진짜 금연했어요.
랄프가 집에서 담배를 피긴 하는데 베란다에서 피는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좀 요즘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 랄프야 문 좀 세게 닫아라. 담배 냄새 많이 난다. 야 담배 피러 갈 때마다 야 담배 좀 그만 펴라. 랄프가 하는 말. 야 너 진짜 그래도 안 걸려 랄프야. 죽으려고 피는 건데요 뭐. 오히려 좋아요. 암 걸리려고 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금쪽이 새끼 마냥. 근데 저는 담배를 끊게 된 게 이제 그 화상 때문에 사실 담배를 이제 몸에 안 대게 했는데 피부과에서 상처가 재생되려면은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끊게 됐는데 이제 다 나았는데 그동안 금연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계속 금연을 하기로 했어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하니까 난 되게 좋던데. 좀 정신 맑아지고 그리고 라면 빨 때 좋아. 흡연자들 라면 빨 때 목에 이제 수증기 들어가면 바로 그냥 기침하는데 라면 빨 때 이제 호로록 빨 수 있어. 그리고 일단 돈 안 나가. 그리고 노래도 좋아져. 고음도 잘 돼. 폐활량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져. 이래도 안 끊어? 돈도 안 받는 거야. 발기는 발기랑은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아요. 고작 며칠이 아니지. 한 달 넘었지. 그니까 방송에서 두 달 동안 내가 이제 쉬었는데 중간에 방송 켜가지고 담배를 오랜만에 펴야겠다, 연초 한번 펴야겠다, 연초를 딱 폈는데 그날 바로 상처에서 피가 올라오는 거야. 그대로 여기를 여기 드레싱 해놓은 그 붕대에 피가 쫙 올라와. 상처가 안 나.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바로 피가 쫙 올라와. 아, 피부과 선생님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낫는 게 오히려 더 더뎌졌다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아, 담배가 진짜 이렇게 안 좋을 줄 몰랐네. 내 눈으로 보이니까. 뭐 가렵고 상처가 나으려고 이제 가렵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여기가 막 따가우면서 쓰라리면서 막 확 올라와. 붉게 상처가. 그러면 이제 피가 올라오니까 와 이거 좆됐구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 뭔가 담배가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되게 임상실험 같은 것도 하고 막 폐 모양 본따가지고 뭐 만들고 뭐 담배를 오래 피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거잖아. 폐가 약간 좀 꺼맣게 변하면서 그 담배 오래 피면은 막 담배 오래 핀 사람의 뭐 폐 상태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그거 눈으로 봐도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내 몸 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까갖고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바로 느껴지는 거야. 팔에 피가 쫙 올라와. 어? 아, 씨발, 이 맛이네. 아, 진짜, 한 달만에 피니까 그럼 족된다, 진짜. 거의 뭐, 그 뭐냐, 유승범, 그, 교도소 소년원인가? 거기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갈 때 피는 담배. 그런 느낌으로. 와, 장난 아니다. 이거지. 오? 피가 쫙 올라오니까. 아, 다 피면 안 되겠다. 그 이후로 아예. 그 이후로 아예 안 펴. 요즘 같은 때가 담배가 더 땡기지. 새벽에 깼어. 잠깐 바람 쐬러 창문을 열었어. 베란다에 나갔어. 발코니에 나갔어. 껌껌한데 약간 겨울바람처럼 스산하게 이게 차가운 바람이 싹 불어. 참아? 담배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그게 뭔지 나도 알거든. 근데 난 참아. 안 펴. 내년에 집 사야 해서 동무호령 함 잡았는데 포청료는 못 참겠네요.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밀리 걸세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어요.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는데 담배를 강요하는 바람에 폈다가 계속 피게 돼버렸지. 군대 가기 전까지 담배 피다가 군대에서 담배를 끊고 나왔다가 다시 피고 혼자 살 때 옛날에 아프리카 할 때 아이고 그 시오피육 방송 자주 좀 키세요. 자주 키니까 저도 잊고 살잖아요. 두 달 밀린 코청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끊었다가 계속 끊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는데 이제 랄프가 오고 랄프가 이제 매니저로 일하게 되고 같이 살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랄프가 담배를 피니까 나도 피게 되고 그래서 그 후로 쭉 폈지. 4년 이상을 그러다가 또 끊은 거야. 기억나냐? 형 원래 담배 안 폈었잖아. 맞아요. 노담이었어요. 노담이었어 원래. 근데 이제 랄프가 펴도 내가 안 피지. 잠깐만 참으면 되더라고. 진짜 잠깐만 참으면 돼. 끊은 사람도 공감할걸? 술은 항상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진짜 술은 집에 있는 술을 독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집에 위스키가 몇 개 있는데 얘네들 싹 다 먹으면 이제 술 안 먹죠. 어떻게든 맛있게 먹으려고 집에다가 막 토닉워터 사가지고 막 하이볼 해먹고 지금 발렌타인 30년산 잭다니엘 요정도?
그거랑 뭐 와인 한 병 이렇게 있는데 금방 먹을 듯? 어. 아 진짜 하이볼은 솔직하게 말해서 술도 아니야. 근데 하이볼은 맛있어서 먹어. 맛있어 하이볼이. 개맛있음. 음료 음료. 근데 계속 먹으면 좀 뭔가 이렇게 알딸딸한 그 느낌이 있어서. 술은 술이지. 아 솔직히 이제 내가 37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38, 내일 모레면 진짜 마흔인데 이 나이쯤 되면 사실 술 맛을 알아야 되고 술을 왜 먹는지 알아야 되고 술의 어떤 진면모를 발견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 20살 되면은 반항심에 먹고, 왜냐면 이제 억압되었던 미성년자로서 살았던 그 19년의 세월 때문에 그걸 부수기 위해서 나 이제 오픈됐다,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대학교 들어가면 더 그렇게 되고 하는데 그 술맛을 모르겠는 거. 그러다가 나이도 점차 먹고 술자리도 자주 갖고 술도 많이 먹어보고 그러면은 술이 늘어야 되고 술을 좋아해야 되는데 여전히 술이 싫어. 여전히 술이 싫어. 왜 먹는지 모르겠어. 특히 소주. 소주는 맛대가리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내가 유튜브라든지 막 이런 데에서 봐왔던 게 있어갖고 막 술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그 애주가들의 모습들을 보고 나도 그걸 학습해서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갖고 어디 가서 막 소주 한 병 주세요 막 이렇게 해 기분 내려고 한 잔 따라서 딱 먹어. 아 씨발 괜히 먹었다. 아 알코올 냄새. 아 족같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애새끼가 술 한 잔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후회되는 거. 맛이 없어 술은. 아직까지 술은 맛이 없어. 특히 소주는 맛없어. 너무 맛없어. 맥주는 좀 괜찮은 게 있어. 밀맥주 같은 거 맛있긴 해. 파울라노 바이스비아 같은 거. 근데 이 나이쯤 되면은 술을 많이 알아야 되는 나이긴 해. 보드카는 진짜 모르겠고 아 집에 근데 위스키 한 병씩 있는 건 진짜 좋긴 해. 그거 한 번씩 하이볼 해서 먹거나 그러면 아 그건 좀 낭만이 있더라. 맛도 있고 맛이 깊어. 뭔가 향이 많이는 안 먹게 되고 딱 한두 잔 먹고. 여자랑 마시는 술이 맛있다고. 여자랑 술 먹어본 지도 엄청 오래됐다. 언제 술을 여자랑 먹어본지 모르겠네. 아마 방송에서였을 듯? 방송에서 말고 여자랑 술 먹을 일이 뭐가 있어?
저 요즘 완전 완전 방공호 그 잡채예요. 집이라는 방공호에서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집 밖에 나가는 게 엄청 싫어졌어. 다치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좋아. 외출한 지 개오래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막 새로운 건물 올라가 있고 뭐가 바뀌어 있고 도로를 막 새로 깔아놓고 그러더라고. 그거 보는 게 또 재밌어. 히키 생활 오래 하면 그렇게 되던데. 옛날에 그랬는데. 얼어 죽을 일이 있어요. 바이크 안 타요. 내가 외출을 진짜 오랜만에 하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 낯설어. 그 게임을 좀 많이 했을 때는 그니까 좀 내가 매트릭스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RPG 게임 속 NPC들 보는 것 같은 느낌? 세상에 낯설어. 밖에 나가면 그런 느낌 한 번씩 받아. 옛날에 그랬었어. 옛날에 세 달 동안 밖에 안 나간 적 있었고 셀프로 징역 사는 느낌이라고? 에이, 근데 큼지막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다 인터넷 때문에 알 수 있지. 약간 올드보이 느낌일 수도 있겠네. 근데 요즘 다들 막 젊은 세대들이 일 안 하고 취직 안 하고 오히려 가끔씩 알바 정도만 하고 그렇게 돈 왜 버냐? 어차피 벌어봐야 의미 없다. 서울에 집 한 채 갖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이런 시대에 내가 노력해봤자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포기하는 시대에 들어섰잖아. 개 공감가. 방송 쉬면서 더 공감했어. 뭔가 그래서 그런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약간 내 동지들 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뭘 좀 아는 놈들이구만. 약간 그런 느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뭐 취업도 안 하려고 하고 다 포기했다.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약간 뭘 좀 아는 놈들인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형은 돈이 많잖아요. 나는 이제 그동안 살면서 이제 축적해 놓은 게 있는 거지. 그 축적해 놓은 게 더 높았으면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뭔가 세상을 관망할 텐데 더 많이 벌어놓지 못했던 거, 돈 욕심 좀 더 못 부렸던 게 그게 좀 아쉽지. 지금은 이제 내가 막 돈을 막 왕창 벌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그동안 이제 벌어놨던 걸로 이제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 수 있을 정도지만 더 많이 벌어놨다면 뭔가 더 내 시야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절대 죽어도 사업 같은 거 안 할 거임. 투자? 사업? 절대 안 할 거야. 찔끔씩 다 쓰면서 다 쓰고 죽을래. 그게 내 목표야. 15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 나 다 안 먹었는데 왜? 아, 그래요? 이게 사람이 뭔가 돈이 생기고 그러면 사업을 자꾸 하려 그래. 전진
신화 전진 아버지 찰리박님 찰리박 아저씨 돌아가셨잖아 엊그저껜가.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 주고 차 사주고 그러면 그냥 그 돈 찔끔찔끔 쓰면서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텐데 욕심을 부려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뭔가 일을 자꾸 벌여가지고 사업이 잘 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 진짜 힘들어. 왜 유튜브 장사의 신 같은 것만 봐도 완전 와닿잖아. 자영업자로 성공하기 존나 힘들고. 널린 게 좀 널린 게 카페야? 식당이잖아. 식당, 카페 우리나라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게 없으면 거기다 노력까지 더해져야 되고 거기다 꾸준해야 돼. 거기다 안목도 필요해. 안목, 꾸준함, 노력. 난 이거 못할 거라고 봐. 그래서 뭔가 돈이 생기면 자꾸 일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오히려 돈을 까먹더라고. 그 돈을 그냥 밥 먹는 데 쓰고 뭐 하는 생활비로 계속 쓰고 그러면은 엄청 그 돈을 잘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자꾸 사업을 하고 일을 벌려. 그래가지고 돈 다 잃고 나서 술 먹으면서 막 한탄해. 와 내가 그거 안 하고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샀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뭘 했으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부 다 생활비로 쓰고 죽을 거야. 성공욕, 성취욕, 인정욕구. 남성 호르몬이 몸에 많이 흐르면 다 하고 싶지. 비싼 외제차 타면서 사업체, 건실한 사업가, CEO 되고 싶지. 여러 사람들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진짜 그 확률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어제도 게임 디지몬 운빨 디펜스를 하면서 느꼈지. 몇만 원을 쓰면서 20원씩 쓰는 걸 몇만 원씩 쓰면서도 0.02% 그거 하나 뽑는데도 그렇게 빡센데 얼마나 많은 시드머니가 필요할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전부 다 생활비로 쓰세요. 내 취미로 쓰세요. 취미와 생활비로 쓰면서 행복하게 뭐 솔직히 굵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얇고 길게 살아가세요. 인정? 어. 인간은 일을 안 하면 무료하고 우울증 걸린다 그러지. 무료하고 우울증 걸리지 않을 정도의 돈을 모아놓으면 돼. 아니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낚시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친구랑 PC방 다니고 집에서 게임하고 콘솔 게임하고 여행 다니고 그거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자전거 타러 다니고 동호회 활동하고 모임 갖고 얼마나 개꿀잼이야 인생이. 욕심을 좀 줄이면 돼. 인정욕구, 성취욕구 그거 좀만 줄이면 돼.
아,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거 정말 좋았거든.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아, 우리 아이고 형. 됐겠다, 너무 고맙고. 내가 좋아하는 구제이에게 부담 전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이게 인생 개꿀잼 게 행복입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기다가 물을 한 통 다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하루 동안 계속 먹으니까 이거 올려놓은 거 보고 병원에 이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이거 보고 웃더라. 세상에나, 이거 본인 물통이에요? 뭔 놈의 물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니, 왔다 갔다 하기 귀찮고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요. 아, 좋다. 아, 조금만 있다가. 여러분, 전자담배는 담배 아닌 거 알지? 예? 담배예요.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야. 예? 이름만 담배지. 담배 맞아요. 그냥 순수 니코틴 그 잡채야. 니코틴은 몸 밖으로 배출돼. 담배 맞아요. 타르. 그 타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발암물질에다가. 그렇죠, 타르, 니코틴 회사. 타르는 우리가 다니는 도로 아스팔트의 주 원료가 타르야. 끈적끈적한 진짜 고무 덩어리 같은 그 역겨운 냄새 나는 게 그게 타르라고. 그걸 몸 안에 계속 축적시키고 있는 게 나, 아니면 그냥 순수 니코틴만 빨아지키는 게 나. 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야.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따지면 아예 안 피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몸 안에 니코틴 들어왔다 다 나가는데, 오줌으로. 니코틴이 몸에 쌓여 있다고? 내가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했을 때 석사과정 거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학계에는 없었는데? 요새 새로운 논문이 나왔다고? 근데 그 논문이 너무 뭐 다 얘기하는 게 다 다르잖아. 이은길 전담은 담배 아니니까 제발 금연구역 가서 전담 전납 펴줘. 바로 신고해줄게. 전담은 담배 아니야. 내 기준에 그래. 전담은 담배 아니고 뭐 연초에 비해서 엄청 무해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생각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순수 니코틴 그 잡채인데. 그냥 그 미세먼지 되게 많은 날 밖에 마스크 안 하고 잠깐 돌아다닐 때보다 오히려 전자담배가 더 무해할 듯? 그 정도야. 전담을 이 자리에서 좀 피고 그러고 앉아서 이제 방송해야겠다. 화면 좀 가리라, 알페야. 오이, 오이. 여기 안 나오나요? 클릭을 해야지. 안 나와요. 수동으로 해, 수동. 아, 사진을 지우셨구만. 이거 카카오톡 받은 파일 지우셨네. 개맵다.
그래서 없는 것이다. 아, 담배 끊고 나서 여러분들 백태도 사라졌어. 입이 건조해가지고 생기는 그 혀가 마르는 증상 백태도 사라졌음. 혀가 그래갖고 요즘은 거의 걸그룹 혀야. 백태 사라졌잖아. 짤 찾는 중이에요. 아무거나 할까요 그냥? 응. 혀 핑크여야. 안 보이나? 여러모로 좋아. 굳었다. 왜? 굳었어요. 담배 가리기 하려고 OBS가. 소리는 나? 소리는 나가? OBS 껐다 키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소리 나온다. OBS. 전혀 썼다 전혀. 와 이게. 아 전담 좀 줘 일단. 전담 왼쪽 있어. 이거 강중 때릴게요. OBS를 껐다 키면 되잖아. 네, 이거 OBS 지금 굳어가지고 강정 한번 때릴게. 지금 PC 안 돼요? 어. 야, 안녕하세요? 어, PC 안 돼. 그냥 이거 해놓을게요 그냥. 일단 피세요. 이거 치워라. 네. 아 캠핑에서 진짜 편하네. 응. 나오시면 치우시오. 아 이거 치워버려. 이거 안 쓰시죠? 안 쓰시죠? 응. 뭐? 전청조 닮았다고? 그래 갈게. 전청조 생긴 건 귀엽게 생겼던데? 여자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보이시한 느낌이던데? 생긴 건 귀엽게 생긴. 그러니까 순수 외모를 얘기하는 거야. 순수 외모. 생긴 건 귀엽게 생겼잖아. 어. 뭐야? 이게 뭐예요? 정전기 때문에? 어. 전청조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냐고? 업보가 많아서 그런데. 하, 담배 다 폈다. 지금 피는 전자담배? 이거 전자담배 행사 가가지고 받아온 거임. 오르카야, 오르카? 수박향 같은 거 나는데? 바탕화면이 보라색이어가지고 계속 얼굴이 바탕화면 나가면 보라색으로. 네이버 강제로 켜놔야겠다. 모니터를 조명으로 쓰다니.
롤드컵을 그러면 결승 간 거예요? SKT1이? 언제예요? 19일 오후 5시. 오. 사실상 우승이다. 오늘이 결승이었다고. 우승에 올라간 팀은 어떤 애들인데? 되게 대진표가 좋아가지고 손쉽게 올라간 애들인가? 축구 나라로 따지면 어떤 정도야? 우리나라가 브라질이고 결승전 때 나온 애들이 약간 일본 정도인가? 중국 1등 팀 잡았어요. 징동 게임. 아, 중국 1등 팀을 잡았다. 네. 아, 결승전은 중국 4등 팀이랑 붙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 페이커가 폼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쳤다고. 롤계의 메시지 페이커가. 좀 나무위키 가보니까 짤이 바뀌어있던데. 뭐라고? 신으로 돼있어요. 신으로 돼있어? 네, 신. 롤의 신이다. 아니 그냥 신이야 신. 어. 사진이 신으로 바뀌어있더라고. 고트 그 잡채야? 롤을 볼 줄은 모르니까. 롤드컵 우승하면 군대 면제냐고. 아니 그게 그건 아니. 그건 아니지. 이미 면제 아닌가?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가지고. 페이크 선수는 제가 이런 그 학력 때문에 적은 걸 알고 있어요. 학력이 초졸이야? 중졸인 걸 알고 있습니다. 중졸이어도 군대 가지 않나?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원래 면제였어요. 아 원래 면제였어? 당시 이 병역법 기준으로? 예. 장기대기로 면제. 중졸로 공익인데 장기 면제가 됐어. 개쩐다. 인생 폈네. 전 네이비실 출신이에요. 예. 네이비실 스나이퍼 출신이어서. 예. 이러나 저러나 지금 방송 이제 조금 진정성 있게 하려고 이틀째인데 이러나 저러나 방송 켜놓으니까 좋죠? 이따가 이제 그 헬스장 시뮬레이터? 좀 뭔가 게임하면서 입 털면서 할 만한 게임이
예전에 PC방 시뮬레이터 있었듯이 이제 헬스장 차리고 헬스장 키우는 그 짐 시뮬레이터 할 거예요. 예. 스팀 게임. 사람들이 평이 없어갖고 이게 11일날 나온 게임이라 짐 시뮬레이터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 시뮬레이터 가격도 저렴하네. 게임이 할인 때리고 있네. 슈퍼 할인. 아, 평이 없어. 사용자 평 자체가 지금 없음.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하다. 아무도 게임을 해보지 않았다. 똥게임인 게 너무 드러나서. 근데 외국인들은 많이 했네요. 네. 짐 시뮬레이터. 제 2% 반겜 기대할게요. 헬로! Welcome everybody! Months later, there was no difference. Apparently, you have to attend.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Thank you for that re-up. I appreciate that. Thank you very much. oh, God. Prevents them from dropping too much. too much clothes. I got you. Do I got you? 내가 잘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네. 방송용 게임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님. 저번 코트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살린다.